시장을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속절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FOMC 회의가 끝이 났는데 이제 내일부터가 어떻게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오늘 뭐 시장이 뭐 하락한 이유는 이제 어제 이제 매파적인 이란 또 연내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이 매파적인 이제 FOMC 결과와 네. 함께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특히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동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바로 매크로적인 이슈, 즉 네. 추가적인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재차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FOMC 결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또 향후에 이러한 또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당분간 시장은 좀 변동성 구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국내 증시가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좀 장기적인 연휴를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하려는 그러한 또 수요가 항상 발생을 하면서 네. 보통 이제 연휴를 앞두고서 증시가 좀 관망 양세 또는 이제 지지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을 비롯해서 다음 주 월화수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좀 관망 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추석 연휴 이제 이후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도래하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개별 업종과 또 종목 또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슈에 따른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업종과 또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9월 시장, 뭐 아직 9월 21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뒤에 길게 있기 때문에 벌써 9월 마무리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뭐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공략하면서 좀 그래도 버텨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5천원 만에 자동차 업종이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네. 오늘은 뭐 매크로적인 부분, 즉 시장 하락과 함께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그런 좀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미국 사상 초유의 미국 완성차 빅3 업체들이 동시에 지금 파업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좀 반사이익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업종, 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이러한 자동차 완성차라든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는 하락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오늘도 이제 유입되는 모습이 좀 네네.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러한 자동차 업종의 센티멘트가 좀 또 센티멘트와 더불어서 수급 환경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좀 장기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설사 또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러한 미국 그 빅3 자동차 업체 노조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지만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러한 빅3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또 이런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당연히 이제 받을 가능성이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국내 이제 현대 기아차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러한 노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완성차 업체들보다 좀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 반사이익
폭이 더욱더 클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서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러한 좀 센티멘트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제 조금의 스탠스가 바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쵸. 오늘 눈에 띄는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한 그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해운 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요. 뭐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 즉 이제 벌크선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벌크선사라고 할 수 있는 펜오션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펜오션 장중에는 주가가 소폭 좀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상승 마감하면서 종가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틱 운임 지수, 즉 BDI 지수가 최근 2주간 약 한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의 이제 국경절 연휴가 이제 이번 연말에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서 이러한 BDI 지수 추가적인 단기적인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러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거의 지난 2분기 내내 주가가 이제 업황 부진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00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급반등을 하면서 어느덧 지금 1500포인트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국제회사기구인 IMO의 그런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선박 공급량 감소 효과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 이후부터 또 내년까지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또 모멘텀도 유효한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인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 지금 PBR 한 0.5배 정도 수준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지금 최하단 영역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펜오션 어떻게 가격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도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5,120원에 0.7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이번 달 들어서 단 한 거래를 제외하고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나온 목표 주가 6,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4,4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는 저희 펜오션 한번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견조합니다. 시장이 힘들어도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여운 과장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